반대로 출발. 10시가 오픈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픈 런을 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설렙니다. 도착! 에버랜드다. 난 먹을 시절 튤립 축제로 왔었어. 나는 되게 놀이기구 타고 오잖아. 보자마자 TX 타고 오잖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샤이니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샤이니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샤이니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생각하고 날씨 좋다. 바람이 좀 더운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이 나서 좋은 거 예쁘지 않아요? 감동적이다. 나 지금 변수 받았어. 와, 이런 것도 나눠준다고? 오, 시원해. 와, 진짜 크네. 아. 전쟁을 일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너무 귀엽다. 약간 재질이 예쁘지 않나? 요즘 느낌?
다 될 것 같거든. 어, 너 봐. 이거 모자 벗긴다? 어, 벗겨. 모자 벗기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 어. 다 들어가려나? 아니, 맨 밖에 안 돼. 어, 들밖에 안 돼? 헐, 존나 귀여워. 아! 세워서는 안 들어갔지? 어, 안 돼. 내가 커서. 헐, 귀엽다. 헐! 물고기가 더 귀여운 것 같아. 꼭 사세요. 꼭, 제발. 아, 대박. 진짜 귀여워. 아니, 이거 너 닮았어. 어, 아니. 아니 괜찮았나요 여기? 가방 괜찮나요? 민호 강아지니까 강아지 밖에 정현이 정현이 좀 작은데 아니 근데 약간 금귤진 한 번 어 금귤진 진짜 귀여워 아니 진짜 웃기다 여기 무슨 여기 레코 빨리 물 닫아요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감성교복을 빌리러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기 이온 라이브 읽어주세요. 네. 읽으셨다고 빨간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시네요. 네. 뭐 입을 거요? 이렇게 약간 하네스랑 또 입으니까 예쁘다. 하네스, 하네스. 이런 식도 예쁘다. 끝. 끝. 만약에 샤이니 머리띠 외 사실 분들은 여기서 착용해보고 인생 내 커트 다음에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장이면 만원 어, 가격 괜찮다 내 컷으로 하고 우린 4장 할 거니까 어 오? 이거 넣어야 돼 어, 어. 아, 이거 잘 나왔어 이거 하자 이거 잘 나왔는데 볼콕 괜찮죠? 아 볼콕 귀엽 볼콕이 뭔데? 아 그래 이거 하고 이것도 괜찮은데? 어 이것도 귀엽다 어 체리피스 나쁘지 않네 이거? 어 그래? 아 보라타 너무 보라타 할까? 이거를 하지 말고 보라타고 이거 아까 V가 있으니까 V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라타 넣자 그냥 그래? 뭐 다 괜찮아 나 이걸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태민 아니야? 어 진짜 귀여워 근데 이것도 되게 귀엽다 우와 근데 귀여운데? 태민이를 이렇게 타였다 근데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라운지 엑스레지만 여기가 바꾸는 곳입니다 충전 대지가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아~ 붙이는 거네. 아. 그래서 찍으면서 같이 찍을 수 있나 봐. 아, 샤워를 그런가 보다. 귀엽네요. 우와. 오, 귀여워. 어, 귀엽다, 근데. 나 깜짝한 거 맞네. 어, 어? 이번 목소리. 우와. 우와. 귀여워, 김기현 목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안 무서웠다고? 완전 빨리 도는데?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렬하고 하드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여기는 하드락 스핀입니다. 입장하셨다면 가지고 오신 소지품은 앞에 보이는 파란색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아가기 쉬운 안경, 모자, 머리띠, 선글라스, 주머니 속 핸드폰, 지갑, 차키, 립밤 등 가지고 오신 소지품은 전부 보관하고 탑승해주세요. 잠깐, 주머니도 살펴보셨나요?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도 모두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신발을 벗고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관함 아래 신발을 벗고 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다고 고개를 숙이시면 더 무섭고 어지러울 뿐 아니라 높은 압력에 의해 코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드락 스핀의 짜릿한 스릴을 제대로 즐겨볼까요? 출발합니다. 두 눈은 번쩍, 두 귀는 쫑긋. 사파리 파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들어갔는데 딱 냉방병 오지 않을 정도의 시원함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취식은 안 되니까 추러스는 밖에서 드시고 들어가세요. 아, 그걸로 사야 되는데 위에 밑에 더 블루레몬즈 이게 아니라. 우왕! 우왕, 감사합니다. 네. 갓 튀겨서 맛있다고 추천받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내부가 좀 슬러시인데 여름이라서 금방 녹아요. 지금 놀이기구를 타러 간 아이들의 것은 다 녹아서 소다 맛이 납니다. 신청합니다. 손님분께서는 안전해보험이 같이 않는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것을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고하겠다. 저희의 트위스트 이투마이 목표요. 날씨 짱짱. 그러니까 폭풍 전야 맞을 듯.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로스트밸리 가려는데 어느 쪽으로 로스트밸리요? 로스트밸리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 네. 안전바 올려주시고요. 아, 네.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김기옥이잖아. 닮았다. 김기옥. 김범아 너 여기 와야겠다. 김기범이다. 어이 김기범 삼다. 순간 베이커리를 범키로 봤어 내. 어 김범아. 김범이 천국이네. 김범이 와야겠다. 어머. 세미나 호랑이. 어. 세미나 호랑이. 아니, 천하의 호랑이 해줘. 어, 꺾어도 귀여워. 한 분이라도 오지 않으셨다면 건물 앞쪽에서 대기하셨다가 함께 입장해주세요. 저거 어디? 아, 우와. 어머. 뭐 땅 판다. 캡패스 못 받으신 분들은 오후 2시부터 그냥 일반을 기다리면 되는데 와 평일 나오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선플레? 우와 들을게요. 총 몇 번이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명이요. 네, 이제 로스트밸리 안쪽 줄끝부터 탑승까지 대기시간 20분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준비해 본다 했는데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탔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물이 아닌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 약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지구들이에요. 우리 사람의 무릎은요, 앞에 있죠. 우리 날탄 친구들의 무릎은 뒤에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와. 우리 바바리안 친구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와, 바바리안이다. 우리 바바리안
빠른 친구들 큰 뜻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커플과 멋진 가슴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플로는요, 모래를 퍼서 모래샤워를 하고요. 멋진 가슴털로 입과 코를 막아 모래바람 불 때 마스크처럼 사용하는 친구랍니다. 다커도 가로 길이 약 12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예요. 우리 친구 작다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친구 화가 나서 머리 콕 들이박으면 약 1톤가량의 힘을 발휘하는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알파카 친구들 화가 나면 뭔가를 뱉어요. 뭘 뱉죠? 맞아요. 침을 뱉어요. 우리 엄마 알파카 임신하면요 아빠 알파카한테 약 일주일 동안 침을 뱉어요. 굉장히 화가 나나 봐요. 우리 편 들어보셨나요? 우리 로스밸리의 유일한 어트랙션을 탑승하였습니다. 재밌으셨죠? 14살 남자친구 우다라, 오른쪽인 친구 24살 여자친구 하키입니다. 우리 하키와 우다라 10살 차이를 극복한 연승이라는 커플이에요. 굉장하죠? 우리 커플의 친구들은요, 코에 뼈가 아닌 약 15만 개 이상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요, 코를 자유자재로 손처럼 사용해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뿌려서 샤워하는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둘이 합쳐서요, 하루에 풀을 약 200kg 이상을 먹고요, 약 100kg 이상의 똥을 싸는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와우. 굉장히 많이 먹고 굉장히 많이 싸죠. 우리 친구들 등에 풀과 흙을 뿌려놨어요. 우리 뜨거운 햇볕 아래서요, 밥에서 토한 영어로 썬프리처럼 풀과 흙을 등에 뿌려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사뿐사뿐 걸어다닐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발 뒤꿈치에요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쿠션처럼 굉장히 사뿐사뿐 걸어다닐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음 친구 만나러 이동해 볼게요. 우리 강에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강에 살고 있는 백두 친구 사진 찍어주잖아요. 갤러리 속 안에 미술 작품 한 작품이 저장됩니다. 사진 마음껏 찍어주세요. 공짜 미술 작품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코끼리예요. 어머나 신기하죠? 우리 친구 말할 수 있는 코끼리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런닝맨 동물농장에도 나온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 어떻게 사람처럼 말을 하냐면요, 사람의 입모양처럼 코를 돌돌 말아 휘파람 후 불듯이 좋아라고 말을 하는 친구예요. 안녕 좋아 등 7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번째 사랑의 말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대원분들 로스벨리 탑승하셨는데 사랑의 한 번쯤은 외쳐보고 가야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우리 대원분들 큰 목소리로 사랑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키약 180cm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약 4에서 5m가량까지 크며 4층도 뒤로 2층에서 3층 높이까지는 굉장히 큰 키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키는 친구 나중에도 자세히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생선병 500m짜리 산자수를 24명이나 입안에 담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죠. 우리 귀여운 펠리컨 친구 만나봤으니 강에 건너 뒤편 사자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녀와 간식 먹을까? 선녀 간식 아니야? 용순아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말고. 용순아 기다릴까? 용순아 올 거야? 아, 너무 싶어. 우리 친구요, 신선도도로 미세먼지와 모래바람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를 5개 가지고 있어요. 앞에 웜처럼 하나가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튀어나풀 2개, 거기에 2개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용순아, 다음에 오자. 우리 다음 친구 만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kg 나갑니다. 약 1800kg 나가면 달리기 속도 느릴 것 같죠? 우리 친구 달리기 속도 100m를 약 8초 만에 달릴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친구요, 귀가 나팔 모양이에요. 시력이 좋지 않으나 청력이 매우 좋아 약 2km 떨어진 로스밸리 밖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새우와 개와 같은 먹이를 먹으며 이렇게 이쁜 핑크색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요, 평생 동안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친구들입니다. 기프트 샤라! 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하나 가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와, 22,000 개잖아. 귀여워. 이거 사고 싶어. 되게? 얼마야? 네. 얼마 안 할 것 같아. 13,000원? 와! 이거랑 얼마 차이 안 나. 야, 이거 완전, 이거 샤이니색이네. 가격 15,000원. 괜찮은데? 체인이 보면 비 자주 오니까 이거 쓰면 미치겠다. 여기 완전 기범이 천국이네. 너무 예뻐. 어떡해.
팬서비스. 우와. 섹시한 친구. 그니까. 얘 잔해먹고 있어. 얘 길 앞에 잔. 귀여워. 깼나? 아, 초코가 품절이야. 맞아. 완전 아기들이야. 이게 지금 먹이 먹고 있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줬어. 그래도 날씨가 안 더워서 그런가 봐. 진짜 너무 멋져. 우와, 멋있다. 우와. 필수겠다. 우와. 우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이러니까. 좋아. 투바오야? 나는 투바오. 오늘은 기분이 좋네. 여러분, 덥고 지치고 힘들 때 판다월드로 오세요. 이렇게 내부에 시원한데 에어컨에 틀어져서 짱이에요. 아, 내려간다. 정성을 보소. 진짜 애기다. 아, 너무 애기야. 그니까. 와. 너무 사랑이야. 아니 얘 진짜 미쳤는데요? 얘 좌석이라서 깍꿍. 완전 깍꿍. 와 진짜 귀여워. 얼마지? 와 22,000원. 완전 우리 굿즈 사고 이걸 보니까 너무 혜자 같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와. 이걸로 머리 묶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왜 귀여워. 이거를 살짝 미누크랑 이거 우리 포르크와 그린이네. 귀여워. 아, 너무너무 귀여워. 저희 이제 사파리 왔습니다. 여기가 내부라 하는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나쁘된 아이들. 지금 여기 사파리 월드 갔다 왔어. 다 같이, 다 같이. 왜 알아? 빨리 이겨내고 와야지. 태풍 이겨내고 와야지. 태풍 이겨내고 와야지. 와, 호랑이 버스 이런 데 맞지? 철조망 있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와일드트렌타고 사파리를 듣고 땅에 캡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세 분 있죠? 이 친구들과 같이 하셨더니 강아지 씹어먹을 수 있는 캡틴 가지고 있는 팔이 없으면 8시간이나 잠이면 굉장히 소중한 장사 준비를 지금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저희 또 우리 사라친구한테 무섭고 사라친구도 또 몸집도 한국사람보다 훨씬 작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몸집은 작아도 절대 무섭고 이런 친구만 여기서 유일하게 수컷이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암컷 친구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나서 이브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또 우리 나래라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사랑받는 나무집자 도망가봅니다. 장난이다. 동물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답니다. 태양을 확률이 100명분에게 확실히 우리 한국프라이가 굉장히 크죠? 오늘의 오후에 목표가 되기로 했죠. 이런 시험 행복이 됐답니다. 300개씩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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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뭔가 눈이 묘하게 이제 우리를 꼬시고 있다. 최민호 아니야? 어! 민호다. 와. 근데 이거 좋은데? 어, 이거는 귀여운 거. 이거는 근데 이게 더 귀여워. 이거는 가방에 달면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이 거리 뭔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느낌 난다. 그치? 근데 태풍이었는데 이게 말이 돼? 아, 말이 안 된다. 아, 그니까. 너 내일부터 사기 안 해. 진짜. 근데 지금 결제하고 있는 우리가 더 도라이 같아. 근데 10이라 이거 탈 것 같은데 태풍가에서? 24,000원이야 제휴카드 있으면. 나는 28,000원. 뭔데? 뭘 모르냐고. 친구가 부채를 잃어버려서 다시 왔습니다. 어우 시원해. 있네 있네. 아 기범이 태민이. 일단 기범이를 사고 토요일에 왔어. 어, 오케이. 여기 김치찜 누르면 되나? 아 됐다. 오 식사류. 뭐지? 아, 1품 메뉴가? 김치찜 어? 없는데? 김치찜이 없는데?
아, 눌러줘. 너도? 너도? 얼큰? 너는? 이분들이 욕심이 과하셔서 한번만 꺼내줘도 한 10만 원. 자, 두 개씩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두 개? 두 개만 놔둬. 오늘 하트할게요. 그럼 저 불고기랑 하트할게요. 나도 불고기랑 하트로 하자. 불고기랑 하트로 하자. 이거 반 하트. 이거 두 명을 근데 세우게. 오케이. 그럼 너가 하트해. 내가 불고기 하트해. 아니, 이게 어떻게 해? 떡볶이 맛. 나는 우와, 너무 예쁜데.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디즈니 같아. 뭔가 노래 지금 깔리는 게 예버랜드의 맛이 진짜. 진짜 그렇네. 진짜 예쁘다. 와, 사람도 진짜 촉촉하고. 응. 진짜 너무 예쁘게 넘긴다. 저도요. 아? 이렇게 저녁에 더 사람이 많지? 어, 그렇네. 그러니까 선선해지니까 오히려 저녁에. 내려가자. 코디를 타러 왔습니다. 안 무섭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네, 안경 하나씩 챙겨서 네. 입장할게요. 몇 분 소요돼요? 저희 15분 정도 하세요. 여기서 할까? 잃어버린 세계 속으로 탈환떠나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건너편 좌석부터 넘어오실게요. 들어가자. 들어가세요. 진짜 고스트네. 바로 타는 건가요? 어, 네 맞아요. 우와 대박. 앞뒤로 탑승 도와드려도 돼요? 아 네네. 우와. 가방 좀 가봐요. 네, 참고로 이런들 물리치러 가볼게요. 레스토야. 우와 예쁘다. 저희는 이제 9시 한다는 가든 오브 라이츠 위드 샤이니를 보러 로즈 가든에 왔어요. 지금 비가 와서 저희도 다 우산을 썼습니다. 와우. 비가 온다. Love is pain이라고. 비 와도 9시 샤이니 보겠다고. 비가 많이 오고 지금 8시 57분. 9시까지 3분 남았어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영상 사기 잘했다. 가든 오브 라이트 시작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하네. 합창했다가 놀지는 것도 그니까. 그니까. 메타 패스포트 인증이 안 돼서 강약 가서 물어보려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왜 고통일까? 몇 번을 오는 거 전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메타 패스포트 인증이 안 돼가지고요. 원래 근데 위치 인증이 아예 안 돼요. 매장에서만 인증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띠 잃어버리고 우산이 안 펴지고 전혀 안 돼. 이것도 펴봐야겠는데, 이 정도면? 난 안 펴봤는데 무섭네. 얘네 무슨 일이 생겼지, 언니? 괜찮아? 이 우산 하드하네. 네. 네. 어? 버스 차 없다고? 버스 차 없음? 그게 무슨 말이야? 버스 차 없는 게 말이 돼? 아, 감사합니다. 집 가는 것이 험하도다. 저희는 타기로 결정을 했어요. 5002번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66번 타고 5005번 타고 다시 환승을 하러 가고 있는데 10시에 에버랜드 닫아주니 망정인데 11시에 닫았으면 약간 막차도 끊길 뻔했어요. 드디어 집을 갑니다.